수원 제1야외 음악당에서 열린 10월 어느 멋진 날 맞선 토크. 사전 신청한 2만 천여 명의 도민 가운데 만 명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경기도 구청사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청소년을 위한 복합문화시설이 좀 들어섰으면 좋겠다. 청소년이 전철을 단독으로 이용할 경우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김 지사는 즉석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소개하기도 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경기 북부 지역 도민들은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생각을 나눴습니다. 사전 접수한 도민들의 소망안 뽑기와 도전 관련 OX 퀴즈도 진행돼 큰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더 나은 기회를 우리 1,400만 도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초심 잊지 않고 처음 됐으나 똑같은 마음 갖겠습니다. 제가 약속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GTV 뉴스 최창순입니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